보통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10월의 셋째 주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환율조작국 보고서, FOMC 의사로,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증시의 조정이 길어지면서 조금은 우울한 셋째 주가 되겠지만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하시면서 이슈를 꼼꼼히 분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0.58%대 하락하면서 2149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천억 원이 넘는 매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형주 쪽에서 많이 팔 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0.1%대 하락 중인데요. 73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 받쳐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금요일장 상승 마감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증시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외선물지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오늘장 나스닥 지수 현재는 0.49%대 밀리고 있습니다. 71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함께 보실게요. 현재 0.41%대 밀리고 있는데요. 2757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유럽의 갈등에 유로화가 약세니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 이어갑니다. 현재는 0.1%대 오르면서 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겠습니다. 달러와 반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0.17%대 상승 중입니다. 1224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미국 증시가 소폭 반등하자 함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금요일장 중국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반등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260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0.91%대 상승하면서 260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셍지수는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가 넘는 상승이었는데요. 2.12%대 상승하면서 2580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의 암호화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이슈부터 또 유망한 종목까지 모두 훑어보는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전 세계 이목은 트럼프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달 미중 간 정상회담 개최 여부 때문인데요. 무역전쟁으로 신냉전시대에 돌입한 두 나라가 과연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전일장 국제유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폭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국제유가 시장을 흔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두 번째 글로벌 이슈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함께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아,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장기간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아닌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11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시작으로요. 이 통상 갈등을 비롯한 두 나라 사이의 쟁점들이 정상 간 담판으로 해소가 될지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사회 통상과 이 외교 충돌이 좀 심화되는 상황을 이 정상 간의 대화로 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이 기사의 주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정상 은 다음 달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이 별도로 따로 좀 회담 일정을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합의를 뭔가 발표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사실은 사실상 좀 여러 경로로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이 중국의 정상회담을 제의를 했고 G20 일정 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두 나라 당국자들로부터 확인한 지금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래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이 스티브 문신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류호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좀 회담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틀로 위원장은요 11일 경제전문방송이죠 CNBC 인터뷰에서 회담 추진 관련해서 그러한 좀 움직임이 사실상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현재 지금 긴밀히 소통 중이다라고 즉답을 좀 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일 있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냐는 그러한 문제를 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루캉 대변인은 양국이 각급 간의 이 대화와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답을 좀 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 달에 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미중 간의 지금 현재 대미 무역 흑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흑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선 지금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면요. 이 통상대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지의 이 키는 바로 중국의 태도가 좀 관건이라고 뽑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좀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중국 경제가 아주 침체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고자 하면 이 할 게 굉장히 많다라면서 굉장히 완고하고 강경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이 한마디로 방안을 들고 나와서 지금 중국이 방안을 들고 나와서 타협을 해야만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풀이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사실상 의아해할 수가 있는 부분은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총 중국에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이 수입품 절반에 고율 관세를 매긴 것은 다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미국을 상대로 본 흑자 규모가 이 340억 달러 를 넘어서면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로는 이 같은 기간으로는 약 2천억 달러가 훨씬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흑자가 늘어난 이유는요. 지금 신규적인 이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좀 늘었고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1% 줄어든 약 1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이런 흑자는 고율 관세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시에는 얼마 못 가서 분명히 중국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이 정상회담 개최를 중국이 더 바라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정상회담의 이 개최 여부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적으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요일장에는 소폭 반등을 했지만 사실상 지난주에는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걸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제 유가는 뉴욕 증시의 급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국제 유가의 방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전날장이죠. WTI 이 전날장의 배럴당 0.5% 상승하면서 71.3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가 다시금 좀 반등을 했죠. 막날에 지금 저가성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유가가 반등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만 해도 유가 자체가 4% 이상 하락한 거기 때문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유가가 이 상승 쪽으로 전망을 하되 당분간은 좀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 3분기 국제 유가는요, 미중 무역 전쟁의 이 심화 그리고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의 어느 정도 이 하방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 유가는 지금 11월 4일이죠 이란 제재 미국의 이란 제재에 지금 원유 금수 조치로 인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점차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좀 더 이 작용이 크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 견인을 했었는데요. 또한 오펙이 증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여력 부족과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도 여태간의 상승을 뒷받침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란 제재 후에 원유 공급 차질에도 미국 에너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략 비축유를 절대 풀지 않겠다라고 지금 못 박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 불확실성으로 당분간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내달 초 트럼프 중간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를 막기 위한 미국의 오펙과 비오펙의 증산 압박 그리고 신흥국 불안 등의 하반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영향력은 사실상 좀 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을 좀 상쇄한다고 해도 이 여유 생산 능력이 조금 소진이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좀 움직임 그러한 한마디로 불안 요소의 또 다른 작용으로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현재 지금 비축유 카드를 못 박아놓은 상태지만 비축유 카드를 좀 쓰게 된다라고 하면 변수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로는 굉장히 기대가 미미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불확실성한 유가 시장에서 매매 전략은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유가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월요일마다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항상 주요 지표와 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내용은요. 지금 저번 주에 주중에 무려 3.25% 선을 상회하면서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었죠. 게다가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 실적의 이 부진에 대한 이 우려감 등으로 뉴욕 주요 지수가 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하고요. 시장 금리 급등세가 이제 진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이 관심이 좀 집중될 전망입니다. 주요 지표와 이 일정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미국 소비 및 산업 지표가 현재 지금 뭐 호조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 연준 페드 FOMC 의사록과 또 미국 기업 실적들의 이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OMC 의사록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 변화 요인으로도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15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9월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뉴욕 연은 지수 그리고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원유 관련해서는 EIA 원유 시추 생산성 보고서 발표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16일 화요일입니다. 내일은 지금 미국 산업 생산과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넷플릭스, IBM 그리고 이 소매 판매업을 하고 있는 크리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미국 9월 주택착공과 허가 건수가 좀 나올 예정이고요. FOMC 의사록 공개가 이날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알코아와 ASML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18일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이 9월 선행지수와 미국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대만 반도체 회사죠. TSMC와 PPG 그리고 페이팔의 실적 발표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미국 9월 기존주택 판매와 이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의 연설과 이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P&G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를 짚어주실 때 아무래도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또 매도와 매수 양방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관련 저희가 수익을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 우선적으로 지금 차트를 좀 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크루드 오일 현재 일봉입니다. 현재 일봉인데요. 지금 전일장의 크루드 오일은 사실상 지금 보시다시피 소폭 반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오펙의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와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지금 일평균 13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로 지금 상향하면서 상승을 좀 하긴 했지만 일평균 130만 배럴에서 좀 이제 그동안의 공급 우려로 인해서 상승세가 조금 제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시황에서 74.20 이 맨 윗 상단 라인 74.20이 깨지는 기준을 9일 저가 라인이 74달러를 하향 돌파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그대로 지금 깨지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지지 라인이라고 잡아드렸던 이 72.65 이 두 번째 라인에서 현재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다음 날 여기에서 또 추가 급락을 하면서 세 번째 라인의 70.65 지지 라인 또 역시 정확하게 이틀 연속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현재 제가 지금 2주째 수정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일단은 추가 하락은 이 70.65 세 번째 라인을 깨야 가능성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반락은 어느 정도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72달러 현재 지금 두 번째 라인 72달러에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온 뒤에 72.65 이 두 번째 라인 65를 저항 라인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72달러까지는 좀 짧은 매수 트레이딩 이후에 돌파를 만약 이쪽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72.50까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시 만약에 매도 쪽으로 보게 될 시에는 70.65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70.65 세 번째 라인에서 매수를 보고요. 이 70.65가 만약에 깨진다 이탈을 했을다라고 했을 때는 70.50까지 밀리면서 일단 관망을 좀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민이 지금 나스닥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네.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입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요. 그동안 지금 깨지지 않았던 200일선 이 맨 마지막 아래 이 200일선이 잠시 이탈을 좀 했다가 반등한 나스닥 지수가 사실상 좀 아직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장 금요일장에도 장중에 지금 한때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물론 지금 현재 상승은 좀 했지만요. 분위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VIX 지수가 올해 2월 이후에 최고치인 25.18까지 사실상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반등은 했지만 불안하다는 그만큼의 의미겠죠. 일단 대형 은행주들이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을 좀 내용으로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사실상 조금 애매한 위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지막 아래 2선 200일선을 완전히 이탈하느냐 여부를 좀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6,991.50 이 두 번째 라인에서 50을 만약에 하회를 하면 좀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윗상단 라인인 7,310달러까지 이 추세적 반등이 사실상 좀 가능은 하지만 돌파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급락이 좀 워낙에 이 음봉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실적 발표 일정으로 보면 화요일에 IBM과 목요일에 지금 대만 TSMC 기술주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움직임을 지금 지속적으로 같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도 매매 전략을 꾸려보시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장 금요일장은 9월의 수출입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불안한 심리를 조금 잠재웠는데요. 이제는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다시 한번 증시 부양책에 나섭니다. 주가 조정 속 주식담보대출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전과는 확연히 달려진 소비 패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햄버거나 립스틱 같은 제품들도 할부로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비 문화가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락폭이 너무 심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에 좀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마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중국 증시 하락폭이 제일 심하긴 했습니다. 무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하락이 좀 컸는데요. 최근에 하락세 같은 경우. 근데 반등. 그 중증시가 제일 반등을 못했어요. 또 제일 반등을 못했고 이것도 반등도 거의 어거지로 만든 반등이다. 뭐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오 때 이제 금요일날 정오에 발표했던 이제 중국 수출 지표가 9월 수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올 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전부 왜 알고 있었냐? 전부 다 이게 무역 전쟁 전에 미리 다 팔았거든요. 미리 그 무역 전쟁에서 관세 부과 전 직전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미리 사전에 다 계약해놓고 매 월마다 다 계약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지금 수출이 무역전쟁 이후에도 수출이 계속 잘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계약해놓은 걸 지금 판매하면서 그게 실적이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이제 좀 증시가 조금 지표에 좀 반응했는데 이미 다 이동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네. 올라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제 선전 선분지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다른 나라들 이제 지수 상승세 반등세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하락폭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만 7% 이상 급락을 했는데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주로 금요일 날에는 이제 그동안 낙폭이 조금 있었던 소비재 금융, 그다음 에너지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좀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기준 못해주나 이런 종목들이 주로 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광둥성 선전시가요, 수백억 위안의 자금을 동원을 해서 기업의 채권과 그리고 지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증시를 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 담보 대출 리스크를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는데, 이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언바로 움직이 해가지고, 예, 이거 지금 해봤자 결국 나중에 또 폭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일단 최근 중국 증시가 이제 20% 3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꽤 많이 급락을 했고요. 이게 4년 내 최저치 2600을 깨졌거든요. 장중간에 때 깨졌고 겨우 2600에서 지금 겨우 올려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자 이제 선전시 같은 경우가 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선전시는 선전 성분 지수가 있는 거래소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선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기술, 전략적 신흥 산업, 그 다음 우수적통 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1차 구제금 대상 지원해가지고 20개 기업을 이미 선정한 상태입니다. 선정해놓고 이제 지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선전 성분지수 같은 경우가 한 32% 정도 급락을 했는데, 보통 기업들이 이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한 돈 가지고 사업 자금을 쓰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돈을 땡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출을 받는 방법, 하나는 지분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증자를 통해서는 지분 투자하는 방법을 중국의 기업들이 잘 못 써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림자 금융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림자 금융뿐만 아니라 비유통주 이 주식 문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총 발행 주식수보다 얼마 거래는 안 되는데, 주식을 발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주식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추가 유상증자는 좀 힘드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은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관련한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화되기가 힘듭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주가가 급락을 하면 주식의 원래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한 80 정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30% 급락을 하면 이 80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식은 바로 반대의 매가 나옵니다. 왜냐,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채권자가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대의 매가 나온 것 때문에, 지수가 더 밀리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네. 이제 기업이 채권 매입하면서 주식, 이제 이런 관행,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런 관행을 바꾸려고 지분을 이제 좀 매입을 해주고요, 선전시가. 네. 그 다음에 대량으로 이제 주식 물량이 출회를 막아, 지분을 이제 매입해주면 대량 물량 출회를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그 기업의 대출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대출을 자기들 직접 해주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제일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반등해야 돼요. 지수가 반등하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데, 지금 이 지수가 반등하기는 뭐 쉽진 않은 상황인데, 이제 중국 경제가 이런 좀 구조적인 약점을 좀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현재 지방 정부들이 상당히 부채가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어디서 도대체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금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 지방 정부들이 말이 잘하는 셈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돈 많은 지방 정부 처음 봤어요. 근데 보통 중국의 이제 지방 정부들이 주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많이 자금을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고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중국 정부가, 제가 이거 한 10번째 얘기하는데요. 위안, 그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달러화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 마지막 카드예요, 이거. 미국이 덤볐을 때, 이제 가장 마지막 카드로 이 달러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건데, 중국 외환보유고 빼가지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중국 끝납니다. 왜냐? 바로 헤지펀드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바로. 외환 보유고가 줄으면 줄을수록 훨씬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를, 97년 IMF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재가 토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토지 같은 경우 주방 정부 보고 중국 정부가 너네 대출을 일으켜서 이거 해, 사업해,
주로 이렇게 많이 시켜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정부가 토지를 담보로 재원을 많이 조달합니다. 저는 조달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증시에 이제 지원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제 과도한 부채, 이런 과도한 부채, 이게 중국 증시가 뭐 사업을 한번 하면 대륙 스케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부채가 이제 더욱더 증가되는 상황인데, 지수 방어에다 이 자금을 쏟아부을 경우에 이제 추가 악재가 발생 시에 이제 반대에 쏟아진 물량에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대출을 해준 이 지방 정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매도가 추가적인 반대매를 유발하고 이게 다시 또 지수를 떨어뜨리고 그다음 이게 계속 각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 있는 이제 주식담보대출 전체 그때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5조 위안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 돈 하면은 5조 별로 안 되네. 근데 우리나라 돈 819조 원이에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런 해결책은 이제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각종 부양책에도 이제 토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이제 취업 자격을 얻고 있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본토 A주를 이제 거래할 수 있게 주식계좌를 허용해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규제 때문에 그동안 그 증권계좌를 못 만들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근데 토지 규제를 조금 풀어주면서 이제 외국인도 증권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건 뭐냐? 외국인들한테 좀 사라. 지금 너무 떨어져서 지금 돈이 안 되니. 중증시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50에서 60%, 7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떻게든 증시를 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상해 상하이 종합 거래소하고 영국 런던 거래소하고 연결하는 이제 후룬퉁이 올해 말에 아마 유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후강퉁, 성강퉁, 그다음에 후룬퉁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외국 거래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걸 열어주는데. 네. 이런 방식의 이제 대처도 약간 단발성이다.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를 또 고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책이 필요하다 이런 매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대출 관련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젊은 층들이 신용카드 일부러 현재 계속적으로 결제를 해 나가고 있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비 문화가 지금 현재 유행인 건가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트렌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이 기사나 이 뉴스 원문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아니 대출해서 뭘 하는 게 이게 뭐 상당히 이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냐면.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케이크 한 조각도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원씩 내는. 그러니까 24개월 할부 끊는 거예요. 네. 24개월 할부 끊으면 75원씩 그렇게 매달 내는 게 요즘 유행인데.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제 보도한 거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제 휀킬이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합니다. 현재 휀킬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현재 상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장돼 있는 렉신 핀테크라고 있는데, 이 렉신 핀테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렉신 핀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 어플 가지고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돈은 많지 않은데 혁신적인 걸 좀 선호하고, 중국 젊은이들이 좀 그렇다고 해요. 돈 없어요, 별로. 돈 없는데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진보적이고, 약간 미래까지 나는 잘 될 거야. 그래서 24개월 할부를 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전문층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성질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렉신 핀테크가 이런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어플이나 모바일 출시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렉신 핀테크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텐센트 홀딩스 출신이에요. 네. JWN 지자오라는 이제 그 텐센트 출신의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모든 상품을 거의 다 할부로 해버리는. 예. 그런 기업, 그러니까 온라인 전자 상거래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제 전부 다 할부 거래 위주로 하는 거죠. 물론 이시부도 됩니다. 근데 이시부를 하려고 거기에 접속하진 않겠죠. 네. 예,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무이자부터 할부 개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좀 달라지는 약간 금융을 섞는 그런 핀테크인데, 중요한 이제 당장 사고 싶어도 중국 좀 못 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횡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용자 워낙 늘어가지고 2,900만 명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9개월 만에 36%가 급등한 어마어마한 사용자 증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할부도 결국은 대출이잖아요. 아무래도 신용평가부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도 아까 전에 이 대출을 장려하는 현상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대출을 장려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네. 중요한 사실은 이제 과거 대한민국의 카드 사태가 저는 좀 생각이 나거든요. 2000년대 초에 카드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때 신용카드를 좀 발급을 좀 쉽게 해주고 간소해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 때 정말 안 좋았다가 내수가 완전 죽어버린, 그러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거든요. 근데 결코 그때 내수를 살아는 건 맞아요. 가끔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카드 사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수 살아는 건 맞기 때문에 공과 가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비슷한 형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내부 상황은 안 나쁜데 지속적으로 이런 게 이제 부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안 그래도 금융적인 것도 문제고 레버리지 금융도 문제인데, 여기에 또 소비자까지, 소비자 대출, 가계 대출까지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소비를 이제 결국 나중에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나 이제 홀세일 같은 경우 가리지 않고 은행만 조금 더 부실해질 가능성. 이거 결국은 신용담보, 결국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신용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은행이 결국 나중에 문제 생겨, 은행이 문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더욱 부실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핀테크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몇 초 만에 신용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기를 좀 꺾일 때를 대비해서 약간 좀 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중국이 워낙 핀테크가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요, 약보합세로 출발을 해서 2605선을 이어가고 있고요. 항생지수는 0.46%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쉽게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투자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홍콩 증시 같은 경우 좀 밀렸는데 상해종합 2605다. 아, 2600 어떻게 지키려고 막 지금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자,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가 예전에 가지고 나왔는데 좀 많이 밀린 종목. 항상 자랑만 한다 뭐 이런 얘기만 있어가지고. 네. 저도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0833. 0833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600884. 600884 상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정확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기업,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양극재 포스코캠텍, 뭐 분리막, 뭐 SK 머티리얼,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해질 기업 따로 있고 뭐 다 있는데 0833 다예요, 한마디로. 다 이걸 다 합니다. 이걸 다 하는데 종합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로 이제 호남 33, 그다음에 상해 33. 33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원료인 주코발트 가격에 따라서 양극재 같은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우리가 염두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추세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네. 쭉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낙양 몰리브덴에 이제 3자 증자해가지고 위상 증자를 했어요. 코발트 가격이 워낙 힘드니까 낙양 몰리브덴이라는 기업도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렸거든요. 네. 코발트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회사 그냥 지분을 사버렸어요. 가격 협상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CATL 같은 경우가 폭스바겐하고 다임러에다가 2차 전지를 납품하는 걸로 선정이 됐는데, 이 0833이 CATL한테 납품하거든요.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고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12.950 위안. 지금 보시면은 좀만 더 내려오면 돼요. 좀만 더 내려오면 12.950 위안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근데 전일장에 한번 왔었어요, 오기는. 근데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이때 좀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 이제 신규 매수는 금지고요. 보유자분들만 이때 단기 반등을 고려해서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손절가입니다. 터치돼 손절됐는데, 네. 혹시 가지고 계실까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12.950 위안에서 반등 나올 때 좀 매도해서 청산하셔라.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업은요, 영파상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라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이드 시작합니다. 주말 동안 떠들썩했던 이슈가 있죠. 바로 빗썸 매각 소식인데요. 빗썸 매각 효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에서 바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빗썸이 BK 컨소시엄의 지분 38%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 지분을 매각한 BK 컨소시엄은 어떤 곳이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정부의 규제와 부진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등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거래소들은 국내 시장의 산재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선주 멘토니가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또 분석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BK 컨소시엄에 매각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단 BK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 그룹으로 이 성형외과 원장인 김병건 BK 메디컬 그룹의 회장 겸 또 싱가포르 ICO 플랫폼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 대표가 이제 올 초 빗썸에 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5대 주주의 이름을 올린 바 있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빗썸 1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 BK 컨소시엄은 이제 지난 11일 현지 시간으로 싱가포르에서 빗썸 최대 주주인 BTC 코리아 홀딩스 매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계약금으로는 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3억 원 정도로 이제 지불을 했는데요. 이렇게 김 대표가 BK 성형외과 싱가포르 BK 메디컬 그룹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90년대 후반 이제 비트 컴퓨터, 바이오 업체 휴젤 등 투자에 성공을 하면서 투자 고수로도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 7월에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ICO 플랫폼을 출범하면서 이 자체 자금으로 암호화폐 ICC,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이제 싱가포르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계획들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투자에 해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매각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좀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BK 그룹은 빗썸을 통해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싱가포르 1위 이 마켓플레이스 큐텐과 또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O2O 업체들과 함께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그리고 결제 수수료를 낮춘 블록체인 기반의 이 커머스 결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빗썸 관계자의 그 말에 따르면 이제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소재의 BK 그룹의 주축으로 한 이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 그룹이다. 그래서 빗썸과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서 결제 플랫폼 구축을 하고 또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빗썸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컨소시엄 측과 공동 대표 체계로 기존 사업 체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지배 구조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책임 경영 기반을 갖추
멈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업계에서 이런 매각 추진서는 계속 나왔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인수를 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제 ICO 플랫폼 대표가 컨소시엄을 인수하는 것도 거래소를 인수해서 일대 주주가 된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어쨌거나 거래소가 그 사적인 이익이 아닌 그 거래소라는 거는 여러 그 투자자들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좀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내 거래소를 또 샅샅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먼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처음에 시작부터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문을 연 지가 이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뭐 짧지는 않았지만 또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워낙 투기 강풍이 있어서 거래소 열풍이 됐어서 뭐 전 세계 한국은 뭐 거래량이 1, 2위를 다투기도 했고 했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요즘은 좀 냉기가 좀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시장에 대한 그래도 호기심은 여전히 전 세계 각국 투자자들이 계속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앞세운 중소형 거래소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코빗이었는데요. 2013년 7월에 유영석 대표와 김진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공동대표가 돼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거래소이자 원화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요. 좀 집중이 됐다가 이제 코빗에 이어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로그의 CPDAX가 문을 열으면서 이제 빗썸이 그 뒤를 따른 거죠. 그래서 12월에 그해 그러니까 코빗이 나오고 나서 그 해 12월에 문을 연 엑스코인 거래소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빗썸인데요. 2015년 현재의 사명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엑스코인이었다가 빗썸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또 업비트와 함께 세계량 거래량이 이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후 주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8월에 문을 연 코인원이 있는데 2015년 8월 이제 핀테크 기업 데일리 금융그룹의 자회사로 매각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가 워낙 관계사가 두나무가 이제 글로벌 대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해 10월 출범을 시킨 업비트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카카오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를 상장시켰고 계속해서 업계 1위를 달리던 빗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리스팅을 하고 거기에 그 둘이 업비트와 빗썸이 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거래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최초의 거래소 코빗과 함께 빗썸, 코인원, 업비트가 지난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과열에 올르면서 국내 4대 거래소의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네. 그래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아무래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잠깐 주춤했던 적도 있잖아요. 네. 일단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기 때문에 뭐 차익 거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13일에 암호화폐 그 단속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1월 11일에는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게 또 국내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급락시키면서 영향을 줬었죠. 그리고 이제 금융실명제,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을 권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 신규 계좌가 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또 불편사항이 속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상계좌를 보유하였던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빗 코인원만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이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거래소들에 대한 검경의 강도 높은 수사 그리고 잇따른 해킹 사고가 있어서 거래소의 신뢰도가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위기에 봉착을 했지만 어쨌거나 계속 유지되고 또 지금은 약간 냉기가 흐르지만 무난한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이제 한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진출하기 시작한 중국계 거래소들의 약진은 사실상 한국 거래소들은 좀 뒤처진 데 반해서 좀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를 제외한 글로벌 거래량 1, 2위가 바로 중국 거래소 후오비와 OK코인인데 여기 또 국내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워낙 적극적으로 또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현재는 새로운 전략들을 구축해 나가는 거래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여 지책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일까요? 둘 다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잇따른 규제에 손발이 묶인 이제 국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 아무래도
뭔가 다른,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좀 새롭게 동원을 했는데요. 뭐, 일단, 원화 입출금이 막힌 국내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출범한 중국계 거래소 F코인이 새롭게 내놓은 뭐 트레이딩 마이닝 전략을 내세워서 채굴형 거래소로 이제 좀 전략을 바꿨고, 또 오픈부터 자체 채굴형 토큰을 내세우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채굴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에게 거래소가 발행한 자체 토큰으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국내 거래소 중에서 4월 출범한 캐셔레스트, 또 5월 출발한 코인제스트 등 중소형 거래소들이 자체 거래소 토큰인 캡과 코즈를 상장을 시켰고 또 수수료를 돌려주는 트레이딩 마이닝 방식을 통해서 이용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노력도 있고 국내 거래소들은 어쩔 수 없이 중소형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게 블록체인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입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걸 계속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글 최근에 이를 보완해서 이제 뭐 채굴형 거래소들이 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서 지난 7월에 출범한 뭐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 같은 경우는 자체 토큰의 채굴이 가능하지만 자정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채굴량을 제한해 놓으면서 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에 맞춰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주 멘토님 풍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주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정 범위,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지수는요,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투자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